하의 그래프가 올라간다. 최대치가 이 정도다. 라고 했을 때 그냥 반만 써라. 어, 반만 써라. 어. 근데 그때 저번에 예전에 막 월세 구하고 그러셨잖아요. 뭐? 여기서? 근데 반에 일단 야, 슬로 리버풀 갔냐? 오피셜 떴냐? 떴어요. 떴어? 응. 어. 밥 먹자. 아유, 네, 오시죠, 오시죠. 아, 또 이게 돌아와서 첫 식사를 형님하고 왔네. 아, 근데 너무 좋네. 야, 며칠 갔다 왔지? 저 8박 10일. 형님 저 스페인 갔다 오셨잖아요. 어, 어디, 스페인 어디 갔다 왔어? 저 바르셀로나, 마요르카, 마드리드. 마요르카 뭐 좋다며? 마요르카 진짜 개 좋아요. 뭐가 좋아? 그러니까 여행사 반 패키지라고 해서 자율성이 많이 섞여 있는 곳인데 이제 여행사에서 숙소를 골라줬어요. 어. 근데 안 보고 그냥 갔어요. 근데 숙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. 어. 진짜 막 산냥 뛰어다니고 산냥 뛰어다니고 방이 막 세네 개고 술 계속 주고 냉장고 열면 콜라 먹으면 돈 내야 되잖아. 그죠, 그죠. 거기 무조건 공짜. 와. 먹으면 네. 채워놔. 먹으면 채워놔. 기본 음료수도 다 제공해주고. 거기에 동양인 나 혼자. 야, 그 보통 그거 있지 않아요? 뭐야? 그런 호텔 신혼여행으로 간 호텔은 이렇게 저녁 먹고 다시 숙소로 돌아오면 이렇게 침대 정리고 깔아. 어, 그런 거 돼 있어. 그래서 야.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얼마나 비싸고 그랬으면. 그러니까, 날씨도 좋고 날씨 진짜 와, 그냥 하늘이 파래요 파래. 너무 좋았겠다. 좋죠. 해 10시에 지고. 해 10시죠. 오 맞아. 10시에 줘. 이 무렵에 이럴 거면. 너네 너 술도 안 마실 거 아니야? 술 좀 먹었죠 와인. 아 그래? 아, 그 제가 또. 우리 대장님 스페인 미오와 그 와인인데 아 스페인하고 또 와인 좀 비싼 건 아닌데 와이프랑 같이 먹어서 고맙다 야 또 이게 또 주원이 형이 또 축의금을 자 역시 대표의 품격은 다르다 역시 이게 부족하다 한 네 명을 사야 되는데 야 그건 과제에 걸려가지고 종민은 종민 한 10번 사고 갔다 종민 세게 하지 않았어? 종민이 형은 그 정도 아닌데 더 아니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그래? 아, 네. 어, 나는 되게 종인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네. 아이 됐다 씨 종인이 더 많이 하겠지 라고 해가지고 네. 했는데 다행이다 씨 또 이제 대표님이 또 그 1등 했거든요 제 축의금 딱 아 진짜요? 네. 내가 1등이야? 네. 야 아, 진심으로? 네. 왜 그러시죠? 얘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? 어? 얘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? 1등이라서 다행이긴 한데 1등 정도 아니야. 영섭이가 좀 잘못 살았네. 내가 1등인데. 근데 아, 스페인 있다 보니까 한국에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. 제가 스페인 가 있는데. 왜? 뭐 있었지? 맨유가 맨시티 이기고. 아. 그걸 깜짝 놀랐어요. 왜냐면 우리는 항상 축구를 밤 새벽에 보니까 스페인에 9시인데 해가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축구를 하겠거니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뭐. 외국인들이 막 술렁술렁 돼. 어, 아, 저거 잉글랜드 축구인데도. 어, 어, 보니까 FA컵을 보고 있더라고. 그래서 난 행복해서 봤는데 네. 2대 0인 거야. 맨유 아직 이러고 있고. 어. 오, 깜짝 놀래가지고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보러 가려고 그랬어요. 근데 갑자기 토니 크로스 은퇴 발표해가지고 티켓이 싹 다 사라진 거야. 와. 아, 토니 크로스 왜 은퇴 발표해가지고? 안 그래도 보러 가셨을 텐데. 어, 근데. 정상적인 티켓 경로로는 못 구하고 사진 안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안표들이 있어요. 안표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토니 크로스를 또 이게 보고 싶어 하니까 안 샀어요. 근데 안표가 꼭대기 층에서 점으로 보이는 거지. 에펠 바둑알처럼 보이는데 그런 데서 50만 원. 거기 진짜 비싸구나. 거기도 진짜 참 축구 좋아해. 아, 진짜 베르나베우는 사실 넓어가지고 이 수용할 수 있는 관중이 많은데도 못 봤어요. 그래서 야. 경기는. 음식은 입에 맞았어? 아, 음식은 나쁘진 않은데 짜지 않아요. 너무 짜. 형이 근데 신유형 그때 스페인 가셨는데 그때 어디 가셨어요? 난 말라가. 말라. 그리고 바르셀로나. 바르셀로나. 그거 가셨겠네요. 그 가우디 투어. 뭐 건물 보고. 어. 나 아직도 그 파밀리아 성당 네. 처음 봤을 때 그 감을 잊지 못해. 난 거기 너무 좋아해. 파밀리아 성당. 진짜 나는 때 와. 정말 어. 놀래가지고 억울해. 어. 난 너무 좋았어 바르셀로나. 베르나베우는 보니까 신축 공사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경기장 막 콘크리트 이런 게 아니고 다 그냥 스틸 쇠. 그래서 엄청 신식으로 리모델링했는데 웅장함 이런 거 잘 느껴져. 어 근데 엄청 깔끔하게 쫙 돼 있고. 근데 새로 지은 건물의 느낌 확 주는구나. 우리나라 경기장 보면 이제 월드컵 경기장이나 그런 데 보면 이제 한
꽤 넓은 부위가 이제 공원이잖아요. 어. 그냥 도시 한가운데 경기장이 하나 있어. 바로 옆이 그냥 상가. 아, 시내 공원. 어, 상가, 뭐 주택 이런 데 갑자기 그냥 베러나 보고 하나 있어.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진짜 시내 한복판에 엄청 큰 경기장이 있고 그치.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뭐 밥 먹고 술 마신 다음에 오는 그런 구조가 딱 된다는 거죠. 신기하다. 사실 동대문구장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. 아 맞아요. 동대문구장 같아요. 옛날에 딱 그랬는데. 그리고 스페인 가서 이제 마요르카에서 해변을 갔어요. 해변을 갔는데 개방적이더라고요. 위에 막 까고 있어? 다 까고 있어. 아니 난 내 앞에 있던 어떤 여자가 백인력 싹 보는 거야. 그래서 선탠을 하는 거 같아. 눈을 둘 수가 없는 거야. 여기도 벗고 있고 저기도 벗고 여기도 벗고. 되게 자유롭구나. 엄청 자유롭더라고. 문화가 묘해요. 네. 다 벗고 남자들도 래시가드 이런 거 안 입고 나도 상차라고 세수장 들어가고 있어. 요즘에는 거의 수영하시는 분들 다 래시가드 입고 하니까. 어, 근데 거긴 래시가 절대 안 입어. 결혼하니까 좋아? 근데 그전에도 같이 살았었지? 한 달 정도 같이 살았어. 아직? 여러분 그 뭐 어디 봐야 돼. 명섭이 그 제수씨 되시는 분 엄청 미인입니다. 저 실제로 처음 봤거든요. 근데 엄청 미인이더라고. 와 어떻게 그래 미인을 아내로 맞이했는지 와 깜짝 놀랐어. 인사를. 너 사진 찍을 때 그거 들었어? 그 마지막에 친구들 앞에서 뽀뽀하고 무슨 사진 찍잖아. 네. 그때 덕현이가 뭐라 했는지 들었어? 뭐라? 키갈 잊으라고. 나 변신 덕현이 결혼하자. 나도 한마디 한다 그거. 유진물이 몇 명 있었어요. 맞아. 야유하는 장군 형님부터 해가지고. 아. 야유하셨구나. 나보고 다 도둑놈이라고. 밥도 맛있었어. 야 그럼 다행이다. 밥. 되게 오랜만에 뷔페식으로 먹어. 결혼식 끝나고 필요를 하는데 애들이 나보고 존나 웃겼대. 형이요? 응. 왜요? 그러니까 딴 사람들 다 이제 그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테이블에서 먹는데 나는 혼자 퍼가지고 맥주도 잔에 안 따라먹고 그 맥주 있잖아. 병나발로? 병나발로 먹는다. 왜? 나 그냥 편해서 그냥 먹었거든. 근데 보기 되게 이상했나 봐. 그치? 너 그랬지? 궁상 느낌이었나? 아니 그냥 뭔가 오늘만큼은 나만의 시간. 아 형수님도 오셨잖아요. 맞아. 사람들이 아니 가족하고 왔으면 혼자 왜 저 지랄이야? 이렇게 생각했대 나. 근데 제 친구들이나 제 가족들은 이제 형을 알잖아요. 근데 다 하나같이 실물 결정한다고. 실물 깡패라고. 아 진짜로? 엄청 멋있다고. 네. 저희 어머니가 꼭 그걸 전달해달래요. 실물을 보니까 진짜 잘생겼고 턱도 별로 안 길고. 주원이 형은 진짜 실물 보면 되게 날카로워요 진짜. 몰라. 코 엄청 커. 우리 엄마가 맨 처음에 이게 우리 사장님이다 하고 내가 사진 보여줬는데 존나 지렸거든요. 존나 놀게 생겼다. 아, 좀 이렇게 날것들을 생각. 어머니 말씀 맞긴 한데 놀면서도 이해를 하죠 다행히. 근데 다시 보니까 다르다고. 엄마가 사람이었구나. 우리 엄마가 좀 약간 선입견이 있었거든. 아, 네. 야, 내가 봤을 때 명섭이 센스는 어머니한테 온거지만 보니까. 아 그래요? 어머니 대화 나눠 보니까 어머님이 약간 좀 이렇게 아 좀 약간 입이 있으세요. 어, 그렇지. 네. 그런 스타일인데. 주원이 형 보고 7년 만에 처음 본다고 막 7인가 8인가 어제 약간 이랬었어. 내가 그때 좀 말하고 좀 후회되는 게 뭐였냐면 어머님이 이렇게 처음에 인사했을 때 이제 식장 들어갈 때 아 이제야 본다고 어머니 그러는 거야. 근데 내가 너무 죄송스러운 거야.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좀 죄송스럽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또 식사 자리에 또 인사하러 오셨잖아 같이. 어머님 또 이제야 본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좀 미안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어머니를 이제야 뵙지만 아들 월급은 안 빌렸습니다.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. 근데 그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아도 아 나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? 나 후회했었어 그날. 아 그래요? 응. 왜 후회했냐면 어머니 명섭이 덕분에 회사 잘 키웠습니다. 아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얘기할 걸 내가 왜 아이 그래도 월급은 안 밀렸잖아요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농담 따먹기를 했을까. 근데 괜찮아요. 내가 그걸 너무 후회했어. 어머니가 저희 방송 많이 보거든요. 형 기대치에 맞는 그거 말씀하신 순간 전혀 실망하지 않았다. 명섭이 형 덕에 잘 됐다라고 하시는 순간 아니 이 새끼 구라스 나까지 하실 수도 있고 아니 오히려 더 이상하게 얘기 안 하네? 뭐 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?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대로니까 덕분에 명섭이 잘 둬가지고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걸 후회했었어 그때 그날 레아마드 경기 못 봤고 경기를 아예 못 봐서 가서? 아예 못 봐서 그냥 경기장만 갔어요. 그 매치 게임 투어만 하셨구나. 여자친구 아파가지고 아유 2-3일 그냥 호텔에 있고. 왜 아팠어? 감기 이런 거? 약간 몸 장염 같은 거? 아니 술 먹고 체해가지고 나 그럴 때 있어. 술병 나가지고 나 스페인 가서 2박 3일 아팠어. 그니까요. 그 약간 긴장도 풀리고 근데 술 한 잔 먹으니까 확 풀리고
외국 갔다 오면 더 그러죠. 결혼 준비하는 동안에 그 스트레스도 있고 식사식 장렬라 엄청 피곤하다고. 그러니까. 그래서 와이프가 구글 번역기 들고 가가지고 약 싸우고. 저도 그랬어요. 막 체인 거 같아가지고 소화제 사오고 그랬고. 아무튼 재밌었어 그래도? 재밌었죠. 좋았어? 네. 근데 한국 오고 싶더라고. 왜?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내가 말에 통하니까 서럽더라고 막. 약간 그거 있어요, 맞아. 내가 주원이 형 와인을 샀는데 깨질 것 같은 거야. 그러니까 거기 와인 매장에서 내가 뽁뽁이를 달라고. 보호하는 거. 뽁뽁이를 달라고 못하겠는 거. 그 매장 직원한테 막 뽁뽁뽁뽁 막 이랬어. 존나 벌레 보듯이 쳐다봐가지고 너무 서러운 거야. 근데 어쨌든 뭐 편하게 수더분하게 대화할 상대가 필요한데 옆에 그런 같이 가는 분은 계시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쉽지가 않잖아요.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. 좀 답답하더라고. 음식이 좀 그립거나 하진 않았어요?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유럽 있다 보니까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립던데. 나 주원이 형 맨날 출장 갈 때 카타르나 맨날 한식당 가잖아. 첫날부터 갔잖아요. 속으로 아씨 방송하는 사람이 한식당만 가고 콘텐츠 안 나오게 그러니까 했는데 3일차 만에 갔어 나 바로. 와 한식당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. 네. 못 먹겠어 진짜. 와 3일차에 딱 드셨던 게 뭐예요? 3일차부터 난 맥도날드 다녔고 4일차부터 한식당 다녔어. 한식당 뭐 그냥 하루에 한 끼고 한식당 먹었지. 네. 된장찌개, 김치찌개, 라면 꼭 먹었지? 김치볶음밥. 야, 저 10일 유럽 있다가 딱 한국 가가지고 라면 한 그릇 먹었는데 눈물 먹는 거. 와 이거지 약간 이상했잖아. 근데 맨유 맨시티 때 맨시티가 못했어? 그날은 못했지. 맨유가 잘했고? 맨유는 잘했죠. 와 어떻게 와 장군 형님하고 같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? 아니야 나는 그때 못 봤어. 아 그때 못 보셨구나. 사실 좀 아쉬웠지. 아 왜냐면 나 진짜로 같이 봤으면 아 진짜로 장군이 좋아하는 모습 같이 보고 싶었거든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좀 그 오해하는 게 있는데 꼭 종윤이나 뭐 장군이나 이런 팀들이 지길 바란다고 생각하는데 네,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. 네. 좋은 순간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그렇죠. 좋은 거니까. 순간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. 네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. 행복하게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으니까. 꿀팁 있나요? 꿀팁? 결혼 생활의 꿀팁을 하나 얘기하자면 아 정말로 말다툼도 할 수 있고 결국 좋을 때는 상관없어. 좋을 때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너무너무 얘기 잘 통하고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야. 그렇죠. 그렇잖아. 나 안 좋을 때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. 싸우거나 그럴 때. 그래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화해 그래프가 올라간다. 최대치가 이 정도다. 라고 했을 때 그냥 반만 써라. 반만 써라. 그러면 형님은 뭐 지금도 이렇게 반만 이제 스트레스나 화를 내려고 노력 중이세요? 반에 반도 안 하려고 노력하지.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이 있거나 그러면 모른 척하고. 얘기하려다가 얘기하면 일이 커지거든. 안 하면 싸움이 아니야. 안 하면 나 혼자만의 생각이야. 입 밖으로 안 내면. 근데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거는 이제 이미 그 사람이 아 그래 미안해 라고 해도 이미 망쳤어. 근데 그때 저번에 예전에 막 월세 구하고 그러셨잖아요. 뭐? 여기서? 근데 반에 아니 반에 반이 월세 구하고 그 정도면 다 내면 매매 아니야? 매매 그렇게 좀 도망갈 금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그래서 내가 이제야 깨닫는 거지. 주원이 형 가족을 제가 봤어요. 옛날부터 이랬으니까. 근데 약간 좀 아 저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가족 중에 한 가족이에요 진짜. 네. 우리 집은 내가 제일 문제니까 나만 발전하면 돼. 치우기도 귀찮잖아요. 그러면 형님이 보통 치우지. 내가 먹을 거 내가 알아서 치우지. 치우고 이렇게 하지. 근데 집에서까지 뭐 집에서 하는 것도 빡센데 회사까지 와서 할 필요는 없지. 아 저거 가위바위보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 그냥 하고 가야죠. 개새끼. 아 그리고 그 와인 사왔는데 아. 그냥 가자. 가위가위 보! 야, 와이 보았나? 안 그래, 그대로네. 시드니 갔다 왔는데 그대로야. 나 안에 있던 거 있었는데. 아, 너 씨, 왜 다 끄집어내 쓰레기를 아니, 들어있던 걸? 원래 스테이지 1부터 시작하는 거니까. 네, 화이팅입니다.